요즘에 MBC 방송국은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죠. 최근에 올림픽 프로그램에서 여러 나라의 올림픽 선수들을 모욕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국내외 뉴스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실수 때문에 MBC는 앞으로 좀 똑바로 하겠다고 생각하죠. 남의 사람이 만든 영상을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좀 받겠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아재 마이클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채널에 처음에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마이클이 아침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런 댓글을 썼는데, 내가 뉴스랑 인터뷰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뉴스에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2주 전에 조선일보와 약간 이 금속탐지기와 화폐에 관련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거랑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MBC 뉴스는 아침 방송에서 10원 동전 어디로 갔나? 라는 약간 이거 세그멘트 올렸어요 뉴스에서.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MBC는 자기의 뉴스의 세그멘트에서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만든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공짜로 홍보해주는 기사 아니면 리포터 이런 거 나오면 좋고, 저는 예전에 MBC에서 리포터 활동을 했고 MBC 프로그램에서 출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든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다른 SNS를 통해 저랑 연락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면 바로 오케이는 하겠지. 그러니까 MBC 뉴스 투데이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불법으로 남의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MBC는 제 영상을 사용해도 그건 약간 저한테 혜택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좀 봤지만, 뉴스의 영상을 계속 보니까 이런 막말이 나왔습니다. 금속탐지기로 동전을 수집한다는 한 미국인 유튜버, 이런 방법으로 동전 4천여 개, 6천여만 어치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땡! 제가 이 방법으로 제가 동전 4천 개 모이는 걸로 6천만 원 벌었다는 얘기는 정말 틀린 정보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또한 제 허락 없이 나의 자산, 그 재산,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걸 공개하는 거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이는 동전들은 다 이런 가치 있다는 것을 올려도 되나? 뉴스에 나와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데 나한테 안 물어보고 허락도 없이 그거 올렸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세요.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국에서 금속탐지기 활동 시작하기 전에 원래 한국 화폐 수집가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희귀한 한국 화폐를 열심히 활발하게 수집했는데, 경매와 코인 딜러한테 사서 이런 방법으로 4천 개의 동전을 수집하는 거예요. 또한 그 4천 개의 동전들 중에 가치 좀 높은 동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금속탐지기로 찾은 동전은 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동전은 땅에서 나온 거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우리 수집가들은 잘 알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 돈이 안 된다, 상태가 안 좋으면 가치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금속탐지기로 아무 희귀해도 대한제국 은화와 같은 동전을 찾아도 돈이 안 돼요. 2만원? 3만원? 그게 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금속탐지기로 6천만원을 벌 수 있었다면 일을 안 하고 금속탐지기만 하겠지? 잠깐만, 얘기를 안고 해야 되겠다. 자, 나비 여기 봐봐, 여기. 하이. 실제로는 제가 금속탐지기로 가치 제일 많은 것은 금판지잖아요. 금물을 찾으면 그거는 돈을 좀 댈 수 있는데, 우리는 금속 그 금판지, 은판지 이런 거 찾으면 그래, 경찰서한테 그 6개월 동안 그 신고하다가 그 경찰은 6개월 동안 그거를 갖고 있고 주인 안 나오면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세스는 너무 길어서 그 실제로 부자를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금속탐지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이 주는 거예요. 이후에 이거 봐줘도 또 이런 막말이 나왔습니다. 1966년 처음 만들어진 10원 동전은 한 개에 수십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는데요. 땡! 여러분들은 그거 잘못 들었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966년 처음에 만들어진 10원 동전은 한 개에 수십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맞아. 희귀한 화폐에 대한 뭘 좀 아는 사람들한테 5초 동안만 물어봐도
이 막말은 틀린 말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966년은 한국은행의 1원, 5원, 10원의 첫 동전인데 완전 최초로 만든 1, 5, 10원 동전인데 사용 하나도 되지 않은 미사용인 상태일 경우 때만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되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상태로 돼 있어야지 돈이 되는 게요. 저금통에서 나오는 금속 탐지기로 찾은 그런 사용제 1966년 10원짜리는 아무 가치 없다고 알아야 됩니다. 기자들이 이런 정보를 올리면 사람들이 항상 66년 10원짜리 1원짜리 5원짜리 이런 것을 찾았는데 돈 벌겠다고 기대하는데 그거 팔으러 갈 때 돈이 안 되면 내가 욕을 먹은 거죠. 내가 그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왔다고 가치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욕을 먹으니까 조금 짜증내고 이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 기사의 전체는 아니었어요. 진짜 아닌 것 같아. 자, 앞으로 MBC 아니면 뭐 다른 방송은 제 영상이나 제 정보를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뉴스만 보고 모든 것을 바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